파주시가 불법 폐기물에 대해 특별사법 경찰관을 운영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파주시에는 조리읍과 파주읍, 월롱면 등 모두 다섯 곳에 2만 5,300여 톤의 폐기물이 방치돼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시는 행정 대집행을 실시한 후 처리 비용을 토지주와 행위자들에게 청구할 계획입니다. 이와 함께 환경 관련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.